랫풀다운은 헬스장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중요한 기구 운동입니다. 남자에게는 넓은 등과 어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요. 여자한테는 탄탄한 뒷모습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잡는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으시면 되는데요. 팔을 먼저 11자로 뻗은 후에 그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앉는 위치는 너무 안으로 들어가거나 너무 뒤로 가지 않도록 손잡이가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내 얼굴 바로 앞에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합니다. 그 다음 당기는 위치는 손잡이에 위치한 고리가 내 코나 입 정도 위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당기면 됩니다. 주의사항은 허리가 너무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. 당겨 내려올 때 팔꿈치가 바닥이랑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겨줍니다. 끝으로 당길 때 어깨가 위로 들려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15개 정도 당길 수 있는 무게를 찾아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연습하시면 되고요.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자세가 무너지고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게는 소극적으로 점차점차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